롯데그룹이 현대로지스틱스 인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 10일부터 계열사를 통해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을 사들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그룹은 올 하반기 안으로 8개 계열사를 통해 현대로지스틱스 지분 전량을 인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 측은 콜옵션으로 계약됐던 지분 인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히며 지분 인수를 통해 택배 등 물류 사업 강화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현대로지스틱스의 신용등급을 상향 검토 등급 감시 대상에 등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롯데와의 거래 관계가 강화되고 사업적, 재무적 연관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대로지스틱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반토막 난 3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기 순손실 또한 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로지스틱스의 롯데 편입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며 다만 본격적인 시너지가 날 때까지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